네, 안녕하세요. MC 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이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름다운 음악가,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권진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박수를 좀 크게 쳐야 되는데. 와, 우리 권진아 씨가요. 지난 1월 5일 있었던 국제 콩쿨이죠? 쇼팽 국제 콩쿨. 네. 맞습니까? 네. 거기서 몇 등을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스스로 1등을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진짜 와,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쇼팽 국제 콩쿠르 이제 인터내셔널 컴피티션이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제가 이긴 이 컴피티션은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쇼팽 국제 콩쿠르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27회의 우승자인데 야. 지금까지 우승한 그 횟수가 한 9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7회인데 우승자가 9명밖에 없었다는 게 네. 그 횟수가 9번 정도가 우승자들이 발탁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거의 이제 절대 평가식으로 만약에 그 해에 좋은 우승자가 없었다 그러면 뽑지 않는. 와. 그래서 한 3, 4년에 한 번씩 우승자가 나오는 그런 국제 콩쿠르입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권위 있는 네. 그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또 당연히 처음이죠. 네. 그죠? 예. 아시아인으로서도 지금 처음이고. 와, 네. 제가 이렇게 소름이 막 끼쳐요, 지금. 너무나 자랑스러운 정말 한국인이십니다. 진짜 다시 한번 박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악수 한번. 예. 와,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거 상상을 하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절대 못했죠. 저는 거기에 그 어플리컨츠, 그러니까 참가자로 가는 것도 상상조차 못했었고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기간도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고 2년이나? 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이제 총 2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널에는 이제 1시간가량의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아침 8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해롱거리면서 그때 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은 좀 안정적으로 네. 한 시간을 잘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곡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네. 이제 마음 놓고 치긴 했는데 이제 그때 심사위원 저지들이 저에게 이제 1등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네. 그 마지막 곡 때문에 너가 1등이 됐다. 그 전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곡에서는 이제 심사하는 그 펜을 놓고 너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곡이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와, 심사위원들이 펜을 놓고 그야말로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그 마지막 곡. 야, 네. 나중에 한번 꼭 들려주시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 예, 예. 어쨌든 그 우승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지금 아마 그냥 모습을 보시면 전혀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신 몸이세요. 그죠? 네.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나 또 마르시고 이렇게 몸의 관리를 하시는 건지. 지금 임신 상태이신데 네. 그 당시에 쇼팽 컴피티션 나가셨을 때도 임신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몰랐는데 그게 임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어머나. 얘가 정말 복덩이네요, 진짜. 이거 만져봐도 되나? 와, 복덩이네요. 혹시 태명이 있나요? 태명은 이제 반짝이입니다. 아, 반짝반짝 빛나라고? 네, 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반짝하고 나타났다. 그래서 또 반짝이라고. 야, 정말 네. 대박인 것 같아요. 우리 반짝이가 저 반짝이 덕분에 쇼팽 컴피티션 1등 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피아니스트 되는 건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희 남편도 지금 음악인이고, 저도 이제 음악인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 전체가 음악인이 되어서,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와. 그런 거는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반짝아. 빨리 반짝반짝 빛나는 음악인이 되어라.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꼭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 남편분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연습을 우리 선생님이 진짜 하루에 뭐 만약에 말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연습벌레로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콘서트나 리사이틀이나 뭐 이렇게 컴피티션이나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8시간?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계속 하는 추세고요. 와, 진짜 여러분 8시간 연습하신다는데 아마 지금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면서 아, 나 못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8시간이 뭐 요이땅 해서 1시부터 9시까지 뭐 8시간 이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생각하는 시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음악을 제가 녹음하고 다시 듣는 그런 시간도 다 포함을 해서 8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연연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연습하시면서 힘든 게더 많으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즐거우세요? 저는 음악이 이제 향상되는 거가 들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이런 말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전제 음악을 들으면서 어쩔 때 감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요? 본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네. 와, 야,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자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어떤 부분은 정말 듣기 싫어. 그래서 다시 고치고 이러기를 한몇 번은 반복을 하고 한 수천 번 반복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면 이거다. 이 부분이다. 이렇게 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티칭을 하고 또 제가 제 스스로 들으면서 감동받고 진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그 어린 네.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제 피아니스트가 어떤 직업이기보다는 즐기면서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돌파구가 될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연습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더 내가 즐겨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권진아 씨가, 정말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피아노를 사랑하는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클래식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그리고 쇼팽 음악도 굉장히 좋고, 리스트 음악도 좋고, 베토벤 음악도 좋고, 정말 클래식도 가요 못지않게, BTS 못지않게, 찔리네요.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고, 또 즐기려고 하면은 또 좋은 그런 공연도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또 MC 선화, 유튜브도 오, 중요한 많이 얘기입니다. 구독 해주세요. 안 시켰는데 땡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우리 반짝이한테 그래도 이렇게 아, 하나 네. 영상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짝이한테 한 말씀.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동안 저랑 이제 너와 함께 했는데, 두 달만 좀더 기다려주고, 일찍 나오지 말고, 엄마가 연습 많이 하더라도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건강해, 네. 화이팅! 아유, 오늘 너무 수고 네.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